아이씨. 짜증나. 엄마, 걸었는데 낚싯대가 부러졌어. 나올 때 한마디 먹어야 되니까. 불렀슈? 네. 얼마나 크길래 낚싯대가 부러져. 세 마리 올라왔거든. 네 마리 더 올라오고 다섯 마리 나오는 데도 잡으지 않나니까. 삼자 끓이는데 끓이니까 찾으면 찾기만 하면 어어어 그러니까는 단면을 보니까 그 분량은 아니고 네. 문어 낚싯대인데 문어를 잡다가 부러져도 이게 분량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문어 낚싯대니까 문어 잡다가 부러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 과실이 없는데도 네. 그게 부러졌는데 분량이 아니라는 거죠. 왜 고객님 과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사고 그날 바로 네. 낚시를 하고 영상까지 찍었다니까요. 부러진 그 장면을 영상 찍은 거랑 부러진 거랑 영상 찍으면 분량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단면이 예예예 예, 예. 분량일 때는 분량의 단면이 나와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라도 올려놨는데 예예예 예, 예. 예, 고객님 단면은 그냥 파손이에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 내용 네네. 통화 내용 녹음하고 있는데 요거 유튜브로 좀 활용 예, 좀 예, 할게요. 예, 하셔도 되죠.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등어 보내주실 건가요? 예 보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